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지 다이버 카타리나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헤드라이너를 카타리나 스테이지 다이버를 받아주시면은 6레벨에 딱 4스테이지 다이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스테이지 다이버로 헤드라이너를 사주시는 게 좋은데 컨트리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윤회 대신에 아무 컨트리 챔피언을 올려서 잠시 3컨트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7레벨에 갔을 때는 윤회와 제드를 올려서 4스테이지 다이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에 가서 쓰레쉬를 올려서 수호자와 컨트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정석 버전인 이제 스테이지 다이버 헤드라이너를 드셨을 때에는 7레벨에는 에코를 올려서 감시자와 트루 데미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드가 나온다면은 요네 대신에 제드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8레벨에는 에코를 빼주면서 요네와 키아나가 들어가면서 6스테이지 다이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카타리나 아이템부터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카타리나 아이템은 복원과 정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이제 열혈펜에서 정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원 정손 정손이 돼서 치명타 확률 100%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니코 방템을 만들어주면서 요네한테 밤끝, 피바라기 거결이나 인피나 정손 같은 AD 아이템을 주신 다음에 제드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후반에 카타리나가 굉장히 잘 나오거나 카타리나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2-1라운드에는 이성이 잘 붙는다면 빌드업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돈을 모으면서 이제 연패를 하면서 카타리나, 릴리아, 케넨, 이블린 요런 애들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 기존에 쓰고 있던 헤드라이너가 있다면 팔아주시고 카타리나 헤드라이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골드는 한 20원에서 30원까지 사용해주셔도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50원을 모아주신 다음에 카타리나 삼성작을 하시고 7레벨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7레벨 단계에서도 잘 버텨진다면 이제 돈을 모으면서 8레벨로 가주시면 되고요. 8레벨에서 6스테이지 다이버 완성하셨으면 9레벨까지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타리나는 이제 상대 딜러가 그렇게 세지 않다면 1열에 두어서 조금 맞으면서 마나를 채우면서 궁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2열에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타리나 근처에는 이제 제드랑 키아나를 두시는 게 좋고요. 니코는 이제 반대편에서 탱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이상주의 먹은 다음에 카타리나, 제드, 키아나 하나씩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하급 챔피언 복제기 두 개를 주는 영웅 꾸러미, 그리고 리롤 관련 증강인 단골 고객 교환회장, 전투에 도움이 되는 회복의 구, 최고의 친구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은 조합 아이템 모루가 걸렸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는 니코랑 럭스가 나왔고요. 케넨이랑 릴리아도 잘 나와주면서 3 열혈펜이 완성됐습니다. 3 열혈펜에다가 나미로 빌드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판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핫한 카타리나 리롤덱을 덱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템은 벨트랑 장갑까지 나왔고요. 골드 증강체입니다. 일단은 영웅 꾸러미가 꽤 괜찮기 때문에 2번이랑 3번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영웅 꾸러미 먹어줍니다. 아, 케넨이 이성작이 됐으니까 이거는 레벨업 하면서 니코까지 올려서 조금 세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지팡이가 나오는 게 베스트였는데 이러면은 일단은 장갑을 하나 더 먹어주고요. 하나 더 까보겠습니다. 지팡이가 또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벨트 먹으면서 워머그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은 빌드업이 꽤 되는 상황이라서 워머그를 만들어줬고요. 원래라면은 카타리나 아이템인 복원 정손부터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타리나 한 마리랑 이블린 한 마리도 사줍니다. 골드 증강에서 우리가 복제기 두 개를 먹어놨는데 지금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에 비해서 조금은 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성작이 꽤 잘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연승이 이렇게 금방 끊길 줄 몰랐는데 이러면은 다음 턴에 아마 나미는 그냥 팔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4레벨에서 헤드라이너 없이 조금 기다리면서 카타리나 헤드라이너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잡아주는 거 좋아요. 후밥에서 아이템은 지팡이를 우선으로 먹어와 줘야 되는데 담켄치 1원짜리라서 이거는 그냥 연운 니코를 먹어오겠습니다. 정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니코가 한 마리 더 나오면서 이성작이 되기는 하는데 너무 가난해집니다. 그래도 니코는 꽤 중요한 챔피언이라서 그냥 사야 될 것 같고요. 카타리나 컨트리로 헤드라이너를 쓰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하네요. 아이템은 안 만들고 이대로 갈게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꽤 아프게 맞았고요. 이블린이랑 릴리아 그리고 요네까지도 나왔고요. 카타리나 대신에는 이블린 올려줄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골드 증강도 없이 하고 있고 아이템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패 이어갈 것 같습니다. 두 마리 정도 잡아주는 거 좋고요. 일단은 30원 이자는 받아주고요. 이번 판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다음 턴에 6레벨 찍고 리롤을 못 돌릴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타이밍에 이제 50원 넘게 있어서 다음 턴에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조금 돌려주는데 이번 판은 3-5라운드에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줄게 일단은 정손 하나, 그리고 장갑은 복원각을 봐야 되고요. BF 조개는 피바라기 만들어서 이따가 제드한테 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증강은 실버인데 막대기와 돌멩이, 저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템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화쇄와 파열 효과를 부여하죠. 일단 저 바드는 잠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바드 쓴 다음에 체력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레벨업은 하지 않고 요네 대신에 바드를 올려줍니다. 아이템도 정손만 딱 만들어줄게요. 근데 이번 판은 카타리나 덱이니까 두 턴 정도만 쓴 다음에 바드를 갈아줄게요. 살살 맞는 거 굉장히 좋고요. 50원 이자 받아주고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찾아야 될 거는 이제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됩니다. 자, 이번 턴에는 이제 연패가 끊겨줍니다. 도밥에서는 지팡이가 필요한데 2원짜리면은 충분히 먹을만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템을 다 만들었던 상황이라면 최대한 제드를 먹어오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팡이를 먹어주고요. 이제 바드를 판 다음에 리롤을 돌려서 스테이지 다이버 카타리나를 찾아주면 됩니다. 아, 바드 팔고 리롤 돌려볼게요. 스테이지 다이버 카타리나가 바로 나와줬고요. 좋습니다. 요네까지 나왔으니까 4스테이지 다이버 해줍니다. 조금만 더 돌려봤고요. 일단은 복원이랑 정손 넣어주면서 최대한 50킵 해주면서 갈게요. 아, 상대는 야스오가 삼성이고요. 헤드라이너 모데카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모데카이저도 상대가 6마리나 모아놨네요. 그래도 카타리나가 딜을 잘 해주면서 살살 맞았고요. 한두 번만 더 돌려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돌려주고요. 카타리나를 1열에 올려줬습니다. 카타리나를 이제 1열에 올려주면 장점이 조금 더 맞으면서 빠르게 궁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잘못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잘 봐주면서 1열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상대 딜러 라인이 너무 세서 1열에 둬서 죽을 것 같으면은 2열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열에서 빠르게 궁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남이 스턴만 한 번 더 안 맞았으면은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고요. 일단은 카타리나 한 마리 더 나와주면서 한 마리만 더 찾고 챔피언 복제기 쓰면 됩니다. 제드 나와준 거 좋아요. 카타리나 템을 다 맞췄다면은 이제 니코 방템을 주면서 제드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금만 돌려봅니다. 카타리나 하나만 찾으면 되고요. 에코 일단은 붙여줄게요. 카타리나도 한 마리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돈 쭉쭉 모아서 레벨업만 눌러주면 됩니다. 제드한테 피바라기 하나는 만들어주고요. 다음 아이템으로는 조금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겨주는 거 좋아요. 다음 턴에 이제 카타리나가 얼마나 활약하는지 한번 볼게요. 증강체는 일단은 최고의 친구랑 회복의 구 둘 다 좋습니다. 대장간 한번 돌려보고요. 원래 이런 조합에 회복의 구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최고의 친구로 갈게요. 카타리나 어차피 회복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어력이랑 이제 주문력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벨업 하면서 에코까지 올려주고요. 트루 데미지랑 암시자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탱킹도 꽤 잘 해주고요. 상대는 블리츠 2성이 벌써 나와 있네요. 제드한테 구인수랑 수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우리 카타리나는 앞라인에 표창을 던져도 윗라인까지 날아갑니다.
자, 니코가 6마리가 됐고요. 티아나가 굉장히 빨리 나와줬습니다. 티아나는 이제 8레벨을 찾아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챔피언인데 7레벨을 나와준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키아나가 빨리 나왔을 때에는 이제 키아나가 상대 템을 뜯어올 수가 있어서 스노우볼 굴리기에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키아나한테 아이템을 줘서 반짝반짝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자, 우리 카타리나가 진한테 맞으면서 궁극기 써주고요. 또 맞으면서 궁극기 써주고 체력 회복을 다시 합니다. 자, 에코는 그냥 팔아버릴게요. 어차피 8레벨에 6스테이지 다이버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밥에서 아이템은 복궁 하나 더 가져와서 시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아나 공격 속도도 좀 올려주고요. 여기서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6스테이지 받아주고요. 키아나한테 복궁까지 더 넣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키아나가 궁극기 써서 상대를 잡아버리면은 반품이 영구적으로 드롭됩니다. 8레벨 단계에서는 웬만해서는 돈을 모아서 9레벨로 바로 가주는 게 좋고요. 9레벨을 못 가는 상황일 때 니코나 뭐 다른 챔피언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에는 니코 3성작이랑 제드 2성작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은 웬만하면 레벨업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카타리나는 1렬에 계속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대 딜러 라인들이 1성이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아요. 카타리나 맞으면서 궁극기 써주고 그냥 상대 다 잡아줍니다. 인품 하나가 나왔었네요. 연운 좋습니다. 갑옷이 나왔고요. 장갑 먹으면서 키아나한테 정손 넣어주겠습니다. 레벨업은 조금만 기다려주고요. 상대는 특패 블리츠 덱입니다. 카타리나가 궁극기 써주면은 뒷라인까지 표창이 전달이 되죠. 톡톡톡 쳐서 잡아줍니다. 이전 턴에 이제 단품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크라운 가드 하나 만들어주고요. 벨트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정찰을 해준 다음에 카타리나 왼쪽 1열에 놔도 될 것 같아요. 상대는 컨트리 조합인데 아직 사미라가 3성작이 안 됐고요. 우리 카타리나가 표창 한번 던질 때마다 거의 한 두세 마리씩은 사라집니다. 레벨업은 초반 먹고 와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블리츠 특패 덱인데 딜템이 잘 안 들어가 있네요. 미스포춘도 아직 3성작이 안 돼 있고요. 카타리나 궁극기 써주고요. 상대 보시면 이제 한 마리씩 사라집니다. 카타리나 표창 받고 다 죽는 거고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키아나 루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제조합계 있어서 루나는 그냥 갈아버리면 됩니다. 키아나 2성작이 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레벨업 해주고 리롤 돌려줍니다. 자, 요릭 사주고요. 제드 페어 사주고요. 일단은 올릴 게 없으니까 키아나 한 마리 더 올려주면 됩니다. 자, 루나는 그냥 갈아버리겠습니다. 오모그 나온 거 좋아요. 니코 바로 주고요. 자, 우리 카타리나가 궁 던지면은 또 두세 마리씩 사라져버립니다. 리롤은 계속 돌려줍니다. 제드가 2성작이 됐고요. 이러면은 요릭이 2성작이 되면은 니코 아이템을 옮겨주시는 게 훨씬 더 잘 버팁니다. 근데 아직 1성이니까 이대로 가고요. 우리 카타리나가 앞에서 맞으면서 궁극기 한번 던져주고 니코가 탱킹 잘 해주고 있고요. 카타리나 창에 방금 딜러들이 사라졌습니다. 보내주면서 아이템 두 개 뜯어오는 거 좋아요. 이렇게 키아나는 계속해서 템을 뜯어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점이 높아집니다. 자, 리롤부터 돌려줄게요. 키아나 2성작 좋아요. 암끝이 있긴 한데 일단 키아나 인피 주고요. 루네한테 스테락이랑 암끝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상대 루시안 2성인데 우리 카타리나가 버텨줄 수 있고요. 카타리나 궁 한 번 더 쓰면은 루시안 죽습니다. 상대 진도 2성인데 바로 잡아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코 밸류 덱도 쉽게 이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싸움 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이제 일라오이랑 자크로 앞라인을 세워줬고요. 카타리나는 궁극기 딱 써주면은 체력 없는 애들은 거의 한 방에 잡아주고요. 맞으면서 궁극기 바로바로 써줍니다. 자, 밀고 들어가면서 이겨줍니다. GG. 지금까지 스테이지 다이버 카타리나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